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한번 봐볼 건데, 지금 우리 기술이 계속해서 상승 이후에 힘을 못 쓰고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걱정 많으시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우려도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부터 우리 기술 상승할 겁니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말하려면 우리 공시 내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공시 내용이요. 자, 7월 26일 금요일자입니다. 금요일자에 지금 40만 주 1,560원에 발행가액 전환가액으로 해서 지금 발행이 된다라고 하고, 7월 31일 날 지금 상장 예정이라는 공시에 나왔죠. 우리 그 전에도 계속해서 7월 2일도 11일도 추가 상장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추가 상장, 단순하게 보면 추가 상장 악재 맞습니다. 악재 맞는데 우리 기술에선 단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자, 7월 2일이랑 1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 날짜예요. 이두 날짜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상승해서 3,300원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 12 물량이 어디서 정리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지금 사모펀드 230만 주를 18일 날 매도를 했습니다. 18일이 이 날짜죠. 우리 체코 수주, 체코 원전 수주됐을 때 기준인데, 이 날짜에 지금 3,300원에 매도가 됐다. 이 부근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온 12 물량도 어디서 정리될까요? 3,300원 여기서 정리되겠죠. 그런 만큼 지금 12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N자형 상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N자형 상승이 보이셔야 되고, 이 추세 아직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느 한 점으로 힘이 응축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상황 뭐예요? 우리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하셔야죠. 어찌 보면 지금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나오기 전에,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 장 초반에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12 물량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는데 장중에 말아 올리고 빠르게 주가 올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지금 시작됐다 말씀드릴 수 있고, 확실하게 반등하는 신호를 포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포착되는 대로 매수 타점 잡아서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소화된다 했어요? 우리 목표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에서 들어만 가도 30%예요. 30%의 수익이 적나요? 전혀 안 적죠. 굉장히 많은 수익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내셔야 결국은 내 계좌를 늘릴 수 있고 내 계좌에 있는 수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저도 계속해서 문자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자, 제가 7월 8일 날도 우리 기술 매수가 2,000원에 해서 이거 꼭 잡으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 날짜예요. 프랑스 대선 참패로 인해서 장 초반에 빠르게 매수하셔라, 2,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셔라라고 문자 드렸고, 이거 매도했습니다, 저희. 그쵸? 시초가에 일단 매도를 하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차익 실현하자. 이 날짜 7월 18일 체코 원전 때예요. 그렇죠? 우리 이것만 수익 따져볼까요? 2,000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도 65% 수익이네요. 적나요? 드라마틱하게 수직 상승해서 뭐 몇백 프로, 뭐 300%, 400% 좋죠. 좋은데, 이런 상황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주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출발점이 지금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잘 잡으셔야, 이것도 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수익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혼자서 매수 타점 잡기 힘드시다, 혹은 저랑 같이 하면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연락 주시면 돼요. 제 개인 번호로 010-4892-9671 이 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 매매 못 하셨어요.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만큼 올라갔을 때도 제가 매도 타점 잡아드려서 수익 안겨드리겠습니다. 수익 안겨드리는데 수익 난다고 제가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 그 대신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로 언제든지 문자 보내드릴 거고, 이후에도 3,300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가겠죠. 그때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통해서 수익 안겨드릴 거니까 이 수익 꼭 붙잡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만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3,300원까지 올라갈 건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일단 이 3,300원대 물량이 꽤 많아요. 이 3,300원대에 꽤 물량이 많고, 여기를 결국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려면 상승시킬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떤 재료들이 있을 거냐라는 내용이 지금, 자, 한수원이 체코 신규환전 최종 계약 협상 착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26일 날이에요. 26일 날 지금 최종 계약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근데 아셔야 되는 게 3월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3월에 계약을 하는데 왜 벌써 움직일까요? 왜 벌써 최종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자, 주요 해외 원전 프로젝트 상황이라고 하면서 일단 본 계약은 3월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폴란드 단독으로 우리나라랑 2기 협상 중인데 하반기에 타당성 조사 착수 예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타당성 조사 10월에 마무리되게 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이거 끝나는 대로 수주 기사 나올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지금 4호기까지 준공을 하고 상업운전 시작함에 있어서 하자마자 후속 호기 사업 추진 예정이 하반기에 지금 준비돼 있죠. 이것도 돈이 많은 나라인 만큼 빠르게 준비를 할 예정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공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원전을 도입하기로 공식화했고, 입찰 안내서 발급이 지금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만큼 하반기에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주축은 한국이고요. 아무래도 프랑스를 꺾었다라는 게 굉장히 크고, 한국은 이제 원전 강국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위치에 올라섰어요. 그런 만큼 지금 체코 수주에 대해서 추가 협상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빨리 터질 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또한번 나올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수주에 대해서는 우려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거예요. 원전 섹터 자체에 지금 어떤 악재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하면 계속해서 물량을 소화시키며 올라갈 건데, 이 부분을 뚫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이 물량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매물대가 5,700원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도 되는 자리까지 다 오고, 이 이후엔 상방이 없어요.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이때가 우리 UAE 바라카 원전 때거든요. 이때보다 지금 더하게 강한 모멘텀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 못 갈까요? 장기적으로? 당연히 가겠죠. 근데 가는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목표가들, 이 고점들을 예상을 해놔야겠죠. 자, 이 해놓을 준비를 하시고 당연히 저점에서도 매수를 할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런 만큼 지금 이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올 거고, 이 수익 다 받기 위해서는 지금 N자형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저점인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만큼 지금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어디서 파는지도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따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010-4891-9671 이 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매수 타점부터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물타기 굉장히 좋은 지점으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평당가를 낮춰야 우리가 손실 계좌를 보합으로 나와서 수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는 만큼 좋은 타이밍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물타는 데 있어서 너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물타는데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그냥 사놓고
매매해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수익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 대처를 해나가면서 이 구간에선 매도도 하고 다시 매수를 했다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수익을 계속해서 보는 게 너무 어렵고 대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수익 다 안겨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아니에요. 무료인 만큼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가 이 수익 다 챙겨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선물이란 게 다름이 아니고 제가 6개월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번 1월부터 6월 상반기는 일단 한 번이 끝났고 지금 7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6개월간 1억을 만든다고 하는데 소액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지금 6개월간 1억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만큼 소액으로도 충분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꼭 많은 예수금을 가지고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런 만큼 예수금이 많지 않다고 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 네, 그런 만큼 지금 약 400여 명 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일단 마감은 5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리가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 만큼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서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100%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 비용 따로 발생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같이 실력 키우면서 주식한다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셔도 될것 같고, 어떤 질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문의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규칙 두 가지 있어요. 무료인 만큼 두 가지만 딱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매수 매도 타점,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이유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욕심내시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놓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래도 저는 주식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금 안전하게 매수 매도 시그널을 드리는데 그게 조금 불만이신지 안 지키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이후에 안 잡아드려요. 재매수 재매도. 그런 만큼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주식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도박이 아니잖아요. 우리 올라가고 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잡을 타점들을 잡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운에 기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드리는데 이 매수매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비중이에요. 이 비중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저도 무조건 수익 못 봐요. 손실 나옵니다. 손실 나오는데, 제가 항상 방에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손절,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데, 10% 이내로 무조건 볼 거고, 그런 만큼, 손절 위험 있는 종목들, 비중 낮게 진입하는데, 비중 꼭 지켜달라라고 또 따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도 비중 안 지키시고 과하게 들어가셨다가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두 개는 꼭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게 지키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수익 때문에 많이 고민이시다. 내가 주식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혼자서 해내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1억이라고 보내주세요. 1억이라고 보내주시면 지금 같이 계신 텔레그램방 초대를 통해서 같이 실력도 키우면서 수익도 볼수 있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실력과 수익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는 이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